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녀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곳에서 일을 의뢰하는 전화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던지 그녀는 친구들 모임에서 내심 자랑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이 원래는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제의가 갔던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사하면서 자신을 적극 추천하고 소개해 준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그녀는 그걸 안 순간 오만하게 떠들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또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해 준 데다가 그러면서도 모임 자리에서는 생색도 내지 않은 친구가 정말 고맙고 존경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도 내게 들어오는 좋은 일을 친구나 동료들과 나누며 지내야지. 그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각오도 됐다는데요. 우리도 그런 각오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면서 11월 23일 목요일 아침에 윤유선의 가정음악 시작합니다. 내 맘대로
11월 23일 목요일 윤유선의 가정음악 루시니의 라프로메사 약속이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음악은 드볼작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7716 쓰시는 분께서 오프닝 멘트에 행복해집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유선님 목소리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부자도 아니고 깜짝 놀랄 좋은 일도 없는데 음악 듣는 이 순간 인생은 아름답다고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 생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가장 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일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977 쓰시는 분께서는 맞아요. 받은 사랑을 꼭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강박보다는 받은 만큼 또 주변에 내려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프닝에 조용히 친구를 추천해준 그 친구분도 훌륭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동료나 친구에게 나눠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친구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또 4413 쓰시는 분께서는 아이가 아파서 학교 못 가고 혼자 있는데 혼자 두고 조금 봐주다가 늦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 혼자 두고 가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네요. 라디오 틀어주고 잘 들어보라고 엄마가 사연 보냈는데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유서님 엄마 마음 담아 읽어주시면 혼자 있는 아이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서준아 엄마가 일 끝내고 빨리 올게. 조금만 참고 있어. 사랑해. 하고 아 사연 주셨는데 아유 어머니 출근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실 듯 합니다. 저도 아이 아플 때 두고 일하러 간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너무 공감되는데요. 우리 서준이 아픈데 엄마 없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혼자 잘 엄마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음악도 듣고 잠도 많이 자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이겨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서준이 너무 기특하네요. 아픈 거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예술가의 삶 작품 번호 316번입니다. 이 곡은 5225번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빌리 보스콥스키가 주연한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스트라우스 2세의 예술가의 삶, 작품 번호 316번 들으셨습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오늘은 남편이 군인 된지 20년 되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0533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한 직장에서 10년도 대단하다는 요즘 강원도 전방에서만 20년째 근면 성실한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에서 축하해 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20년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군요. 남편분이 잘 지켜주셔야 저희가 뒤에서 음악도 듣고 직장도 가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듬직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영수님께서는 송주 등교시키고 이제 자반고등어 구워서 김장김치 겉절이 무침에 구운 김 한쪽 넣고 남편과 늦은 아침 식사하며 가정음악과 함께합니다. 은퇴 후이 생활도 벌써 5년 차에 그렇네요. 유선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있어 행복 가득 하루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늘 출근할 때 아침 일찍 허겁지겁 드시고 가셨을 텐데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 식사 하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듯합니다. 손주 등교도 시키시고 이 행복을 오래오래 잘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명희님께서는 일부러 5일장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 주말 갔던 5일장 방앗간에서는 정말 고소한 참기름으로 그 참기름을 사와서 오이도 무치고 계란찜에도 넣고 밥을 풀였는데 취사를 안 눌렀네요. 급속히 초속 취사 버튼을 누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요새 워낙 또 밥솥이 빨리 밥을 하니까 고소한 참기름 넣어서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또 좋은 음악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과 청취자 게시판은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흐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978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비발디의 조화의 영감 작품 번호 3의 3을 바흐가 건반 협주곡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오늘은 하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 선곡 들어보실 텐데요.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어보시죠.
자발레타의 하프 가르시아 나바로가 주연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흐 협주곡 F장조 바스 콤보노 978번 중에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정미경님께서 아침에 아이를 늦게 깨워서 지각했어요. 아이고, 저도 모르게 병원이라도 들려서 약봉지라도 받아가겠냐고 했더니 그냥 정정당당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시금 부모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다져봅니다 하셨는데, 아, 정미경님 오늘 아이 앞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 드셨겠네요. 아이고,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배웁니다. 잘 키우셨네요. 문경춘님께서는 저희 집 큰아이 희망이가 12월 2일에 상선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막상 배를 타는 날짜가 정해지니 왠지 마음이 짠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긴 시간 또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부모님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저라도 그럴 듯 한데요. 참, 자녀분이 장하십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기특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큰 넉넉한 여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또 8203 쓰시는 분은 장거리 출장 가는 길입니다. 전쟁 같은 하루가 될 것 같지만 평화롭게 모두 웃으며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하루가 전쟁 같은 하루 출장이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찾고 웃으며 돌아오시기를 바라봅니다. 도미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2장조 쾌번 커크패트릭 번호 380번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 연주 들어보시죠.
도미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2장조 코코페트릭 번호 380번 트레보 피누옥의 합시코드 연주 들으셨습니다. 오인우님께서 아까 배타는 아드님 걱정에 대답을 주셨는데요. 33년 대형 선박 설계한 사람으로서 아들의 첫 선박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낙 선박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금방 사연 주셨어요. 왠지 좀 위로가 되네요. 그죠? 그래도 멀리 떠나는 마음은 짠하지만 뭔가 안전하게 잘 설계되었다니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오인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윤영님, 와, 어제 20kg 아웃박스 김장 마치셨군요. 애쓰셨습니다. 손끝 시리고 몸살 감기가 있어서 출근하기 귀찮아지네요. 몸과 마음에 위로주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음악으로 이렇게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김장은 정말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죠?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9085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베이킹 수업 재능 기부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조금이나마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기회와 재능이 있음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 아이들과 이별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하셨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러 가시네요. 아이들에게 베이킹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도 듬뿍 흘려 보내주시니 저희가 자랑스럽습니다. 9085 쓰시는 분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일 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폴리 모음곡 F장조 중에 아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라제리의 바이올린 연주고요. 장 프랑스 와파엘가 지휘하는 그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지폴리 모음곡 F장조 중에 아리아 들으셨습니다. 제라르 제리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장 프랑스와 파헤르가 지휘하는 그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강영실님께서는 시골 오일장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오일장 한번 가보세요. 저는 단양에서인가? 양파, 커다란 양파 한 망과 적양파 한 망, 마늘 한 망 사왔었는데 이걸 언제 다 먹지? 다 먹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양을 사왔는데 친구들을 좀 나눠주기도 했지만 다 먹을 때까지 너무 싱싱한 채로 있어서 아, 이게 장에서 사왔네. 예, 양파가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해봤습니다. 다녀올 만 재미도 있고 또 살곡도 많고 또 더 싱싱해서 아주 가보실 만한 듯합니다. 6107 쓰신 분께서는 생김새가 앙증맞은 총각무는 일명 알타리무라고 하는데 거친 고춧가루로 양념을 빡빡하게 버무려 총각김치 담그면 그 맛이 기가 찬데요. 이 늙은 호라비가 담근 총각김치는 어째 총각김치라 부르기가 어색하네요. 양념이 잘못 버무려졌는지 인생의 쓴맛 같은 할배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좀 김치든 익으면 그래도 웬만큼 맛이 회복되는 것 같던데요. 혼자 아마 처음 김치를 담으신 듯 합니다. 장하십니다. 애쓰셨어요. 맛있게 익기를 바라봅니다.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일상을 새롭게 가정해보는 아침의 가정법 만약의 시간입니다. 창문과는 다르다. 창문의 액자성이 제거되자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바깥 세계와 하나가 되었으나 바깥에서 그를 쳐다볼 가능성 또한 그만큼 커졌다. 결국 우리가 창문이 제공하는 감추어진 구석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우리의 현대식 창문이 4세기 전의 창문과 같기를 바란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건축 평론가인 에드윈 헤스코트가 쓴 책 집을 철학하다에 나온 구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리창이라고 합니다. 집안 공기와 분위기를 가장 크게 좌우하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야가 탁 트인 통 유리창을 꿈꿉니다. 집 바깥 풍경이 아름답기를 꿈꾸는 것만큼이나 유리창도 바깥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넓고 시원한 통창을 꿈꾸죠. 카페 같은 데서도 당연히 통유리창이 훨씬 더 인기입니다. 하지만 통유리창은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헤스코트의 말처럼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시야는 훨씬 크고 시원해지지만 밖에서 안을 보는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죠. 햇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대신 그래서 좋지 않은 자외선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냉난방 문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코트의 글에 의하면 사람들은 창문이 제공하는 감춰진 구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4세기 이전의 작은 창문을 원하는 게 최근의 주택 건설 경향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만약 집을 짓는다면 나는 벽 하나를 다 통창으로 만들겠다 싶으신지요. 그렇게 해서 겨울 눈 내리는 풍경 같은 걸 고스란히 다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신지 아니면 벽에 걸린 작은 액자처럼 소박하고 알맞게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작은 창문을 낼 건지 아침의 가정법 만약에 오늘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집과 창문을 마음껏 지어봅니다. 아침의 가정법 만약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노엘 코어드의 Alone with a View, 토미 레일리의 하모니카 연주였고요. 제임스 무디가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 음악 만든 분은 어떤 뷰를 상상하면서 만들었을까 궁금해지는 곡이었는데요. 신재원님께서는 좋은 이야기 좋아요. 저는 욕심쟁이라 둘다 갖고 싶네요.
하셨고, 진경수님께서 창은 최대한 크게 내서 빛을 받아들이고 보조수단으로 빛 양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셨는데, 전반 좋은 그런 어디든 뭐큰 창이든 작은 창이든 전망 좋은 방을 꿈꿔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건축 탐구에 나온 집에 하나는 창경궁인가 덕수궁인가 또 생각은 안 나는데, 그궁담 벽을 창문 작은 창으로 이렇게 내는 집을 젊은 분들이 수리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오래된 집인데 창경궁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창이어서, 와, 어떻게 저런 집을 찾아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살 생각을 할까 하면서 그 선택하는 그 안목에, 그 용기에 아주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을 꿈꾸시나요? 맥도웰의 피아노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15번 중에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토마스 티라노, 그리고 바질 카잔제프가 지휘하는 불가리아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